자, 그러면 다음은 은지. 전 좀 반대예요. 어? 어? 아하. 저는 그냥 이건 것 같아요. 아, 밀면서 가는 게 다 끊어진다? 네. 저는 되게 많이 주는 편이에요. 생각나는 대로 바로 뭘 사줘야 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뭘 이렇게 막 갖다 주고 이랬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뭔가 밀당이란 걸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. 근데 이제 상대방 쪽에서 뭔가 밀당이라는 기미가 보였을 때는 항상 헤어졌던 것 같아요. 아, 끊어버리는 거. 먼저? 네, 제가 먼저 그냥 끊어버리는 거. 아니, 은지가 보면은 야, 요즘 외로운가 보네. 최근 누군가를 보고 가슴이 콩닥 뛴 적이 있다에 예스. 한 달 안에 이성에게 대시 받은 적이 있다? 예스! 아, 이거는 대시를 받아서 콩닥거린 거 아니야? 아, 그건 아니에요. 그건 아니야, 요즘, 또? 아, 요즘 드라마에 다 꽂혀 있어요. 아, 너무 재미없죠. 근데 아, 이렇게 재미없게 갈까? 네, 그렇지. 아니, 이거... 은지야, 뭐. 지금 그러니까 저 우리랑 밀당하는 거야, 뭐야? 근데 이거 너무 설레요. 아, 진짜 요즘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진짜 저 누나한테 가면 사주나 싶기도 하고 그래. 그저 밥 잘 사줬어. 아니,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. 좀 별개. 대시 받은 거랑 그 제가 설레는 건 좀 별개. 그러니까 예. 제가 요즘 드라마를 다 챙겨 보고 있어요. 라이콘 맞으면 지금 저쪽에 뭐 김비서라든지 이런 거 다 챙겨 보는데 너무 심장도 두근거리고 그날 밤은 잠도 안 와요. 그래서 뭐 그런 그래서 콩닥거린 적이 있다. 그리고 대시 받은 아, 적은 대시 받은 건 진짜일 거 아니에요? 뭐야? 네. 뭔데? 어떻게 어떻게? 누구? 아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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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아니고. 아니에요. 아니 근데 뭐 연예인이야? 근데 이제 뭐. 이제 대외적으로도 뭐 친한지도 모를 텐데 근데 이제 친구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좋다는 표현을 하길 근데 진짜 너무 예쁜 나이잖아요 저희 나이가 저도 제 나이가 되게 아,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회적으로 뭔가 이런 걸 공개했을 때 팬분들이 조금 실망하고 상처받고 이런 것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지 연애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당연하지. 이게 너무 왜 이렇게 숨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솔직히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속 만나야 돼. 그래야지 나중에 사람 볼 줄 아는 눈도 생기고 남자도 많이 만나야 되고 여자도 많이 막 보고 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람을 많이 볼 줄 알아야 돼.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같이 연애를 하는 게 약간 삶이 더 약간 다채롭고 약간 풍성해지는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건 아닌데. 자, 초롱이. 우리 초롱이. 야, 많은 거 보여줬어. 나는 얼추 좀 예상이 되거든, 이렇게 보면은 스타일이. 근데 초롱이가 약간 베일에 쌓여 있는 것 같아. 초롱이의 실체가 되게 궁금해. 의외로 나쁜 여자일 수도 있어. 완전 착하게 보이는데. 자, 초롱이 볼까? 연애할 땐 엄마처럼. 연애할 땐 엄마처럼? 저는 진짜 좀 되게 신중한 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빠처럼. 야! 난 너랑 다르다. 인스턴트 사랑만 하는 오빠랑은 다르다. 그러니까 되게 편하게 이렇게 만나시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하거든요. 근데 그 후배들한테도 소문이 다 났지, 그런 건? 예. 예. 와, 한결했어. 예! 한결했어. 그게 너무 부럽기도 한데 제 성격 자체 때문에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다 퍼주는 스타일이어서 저는 약간 좀 상대방이 진짜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너무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엄마처럼 다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러면 그러면은 궁금한 게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거야? 구체적으로? 일단 표현을 다 해요. 정말 애교도 다 부리고. 진짜? 네, 진짜 애교 많이. 애교 진짜 많아. 그래? 애교 킹이에요. 완전 의외다. 그러니까 애교 하나도 없을 것 같아. 거의 혀가 없어져. 진짜? 어떻게 이게? 어머니, 은지가 약간 질린 표정이 그제. 어떻게 어느 정도로 애교를 해요? 거의 희동이 알죠? 그 둘리에 나오는 아니 거의 희동이가 돼요. 진짜?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약간 저는 그거 연애 헤어지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 만큼 사랑을 해요. 다 퍼주는구나. 네. 근데 그러니까 헤어졌을 때 정말 미련 없이 나는 정말 사랑 다 했어. 그럼 만날 때 뭐 어떤 것까지 해줘봤어? 일단 뭐 편지 쓰는 거 되게 좋아해서 편지도 많이 써주고 좋아, 낭만 있다. 사진 같은 걸 이렇게 찍으면은 다 인화를 해서 1년 동안 그걸 모아서 앨범. 이렇게 선물로 앨범을 야, 짱이다 너. 그러니까 짧게 뭐 이날 뭐 했고 뭐 이런 거 해서 선물로 주고
그걸 주고 싶어서 더 기다려지는 거 있잖아요. 아니 근데 나는 이렇게 저거 하다가 헤어지면 이 3분의 1을 다 채웠는데. 아, 너 왜 초를 쳐? 여기 낭만 좀 있냐? 냉정한 거. 아, 제가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. 아, 그래. 중간에. 네. 그렇지, 애매해지지. 네. 소개팅을 평소에 거의 안 받겠네. 아, 그리고 소개팅을 못 해본 게 멤버들이 중간에서 알아서 끊어버려요. 그러니까 제가 워낙 인맥이 없다 보니까. 아니, 멤버들 눈치 없이 아니 근데 그런 건 문제야. 멤버들 통해서 아 누가 너 좋대 이런 대시가 많이 들어온다며.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해줘요. 그러니까 다 끝나. 제가 되게 뭔가 아 너무 외로워. 그러니까 나는 뭐 그런 거 바로 들어야 되는데. 네. 타이밍인데. 그렇게 하면은 아 언니 이렇게 막 언니 좋아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이런 그때. 거예요. 네, 그래서요. 왜 그걸 이제 얘기하냐니까. 그러니까, 아, 언니가 소개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고 그냥 제가 그냥 제가 잠깐 야 너였구나 아니야 인터셉트네 인터셉트 너였어. 뭐였지? 아니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. 뭐가 좋아하면 뭐? 아니 근데 부분은 자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. 왜? 언니랑 안 맞는 스타일이에요. 여자가 많은 스타일이라던가. 아, 아까워서. 아, 그걸 어떻게 알아? 아까워서. 여자가 많은지 안 맞는지 왜 모르겠어요.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데요. 소문이 다 들리죠. 스타일일 수도 있잖아. 초롱 언니의 스타일, 연애 스타일을 얼추 아니까.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네. 진짜 아니었어요. 근데 누군지 몰라. 그러니까 누군지 얘기해줬었어요. 몇 번, 그러니까 네, 몇 번만 얘기해주긴 했는데 다른 뭐 친구들이 그러니까 아 그래도 누군지 좀 알려줘 기분이라도 좀 감사하게. 몇 명 얘기해줬다는데 모른다고 하는 거는 몇 명밖에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 누군지 모른다 이거야 지금. 그건 아닌데. 그게 동생들한테 은지 말고도 다른 동생들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아 얘기라도 해줬으면은 아. 네, 좋았어요. 근데 소개팅을 왜 싫어하는 거예요?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? 소문도 너무 많이 빠르고 말도 되게 안 좋게도 소문 나고 정말 잘 돼서 좋게 만나면은 뭐 상관 당당하지만 그게 또 아니고 자꾸 소개만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얘기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소개팅은 사실. 약간 의도가 서로 확실한 상황에서 만나는 거잖아. 근데 그죠. 어떤 누구 생일 파티다 뭐다 이렇게 하면 여럿이 있고 그러면은 명분이라는 게 있잖아. 오늘 생일 파티고 같이 놀고 맞아. 뭐 어울려. 근데 소개팅은 야 너 만나고 싶다 걱정이 확실하지. 그러니까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지. 부담스럽죠. 근데 이런 걸 데뷔하고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. 뭘? 이런 소개팅이나 이런 것들을. 나도 소개팅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연예인 중에서 소개팅은 그냥 휘철이 정도 되죠. 잘 안 해요. 아 근데 진짜 다들 조심스러워하잖아. 특히나 요즘에는 워낙 눈이 많고. 왜요? 난 공개 소개팅이야. 아. 은지는 그래도 열애설이 한 번도 없었나? 네, 한 번도 없었어요. 그지? 근데 어떻게 열애설이 나요? 아니 근데 회사 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열애설이 한 번 있었어요. 회사 내 회사 관계자분이 부르시더라고요. 불러서 아니 요즘 각이랑 엄청 친하게 지내는 것 같던데 뭐가? 뭐가? 진짜 똑바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. 그때 각 오빠가 비밀 연애를 회사 내에서 하고 있었을 때요. 근데 그게 지금 와이프 언니예요. 오, 네.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었는데 그걸 듣고 나 아닌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? 네. 진짜 가기 오빠는 지금 누구 만나고 있다고요? 그 말이 이미 여기까지 차는데 말은 못 하겠고 그래서 저는 허각이 아니라 허공이라고요.